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의 김 PD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7년 8월 1일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드포크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진 주요 요인은 비트코인 블록 크기 확장과 트랜잭션 속도 향상 두 가지 개선을 위하여였습니다. 비트코인 블록 용량 논쟁은 이전부터 제기되었고 비트코인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거래 수용에 한계가 생기자 15년 후반 용량 증대를 위한 세그윗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그윗은 채굴기에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에 타격을 받은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발자 일부는 이 솔루션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자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1메가바이트에 불과한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를 하드포크를 통해 8메가바이트로 증가시킨 비트코인 캐시를 탄생시켰습니다. 17년 8월 1일 이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간의 완전한 거래 원장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체인 분리 이후에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비트코인 캐시를 얻을 수 없고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더 많고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했으며 거래 비용은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은 사용자 수 증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한 이후에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주요 개발팀인 비트코인 ABC 측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표를 하면서 내부 갈등은 심각해졌습니다. 새 프로토콜을 도입하자는 비트코인 ABC 진영에 맞서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량에 맞춰 블록 크기를 현재 32메가바이트에서 128메가바이트로 확장하자는 반대 진영은 비트코인 SV 구현을 주장했습니다. 두 진영은 해시 전쟁을 벌여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해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계 거장 우재한이 이끄는 비트코인 ABC 측이 결국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에어드랍된 ABC의 가치를 반영하여 하락하였습니다. SV 진영과 해시 전쟁을 벌인 지 얼마 안 돼서 20년 11월 또다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 ABC 진영은 비트코인 캐시노드 진영과의 해시 전쟁에서 밀리며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ABC로 분리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는 기존 비트코인 캐시와 1:1 비율로 에어드랍 되었습니다. 이때 업비트만 9시에 에어드랍 스냅샷을 시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문제를 키웨스트가 제기하여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는 너무 길어져 버린 이름으로 불편함을 없애고 스왑 비율을 늘리고 가격 부담을 낮춰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21년 7월 30일 이캐시로 명칭과 로고를 리브랜딩 하였습니다.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리브랜딩 이후 21년 8월 27일, 21년 9월 30일 이캐시의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상장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며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7년 9월 25일 49만 4천원이며 23년 10월 13일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 캐시의 시세는 29만 3천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1,952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1,952만 개로 확인됩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시가총액은 약 5조 6,268억 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1만 600명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본사 주소는 크런치베이스를 참고한 결과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블록의 크기가 1MB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블록의 크기를 기존 대비 2배에서 8배까지 확장하여 거래 검증 속도를 향상시키고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블록의 크기가 확장되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높은 수수료와 지연시간 문제는 완화되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코어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SHA-256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설계의 의견 대립으로 탄생한 비트코인 캐시는 초반에 폭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 캐시는 대략 30만원 선에서 출발하여 17년 12월 20일 561만 7천원으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17년 11월 12일 비트코인 캐시 가격 급등락으로 거래량이 몰리면서 빗썸의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빗썸 폭락 시 서버 먹통 사태는 키웨스트가 직접 경험하였는데 이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283만 9,800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접속 과열로 빗썸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서버가 복구된 후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이미 168만원으로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제때 거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빗썸 서버 다운 집단 소송 모집 카페를 개설해 빗썸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500만원까지 올라가자 그동안 이익을 본 사람들은 소송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초반 폭발적인 시작과는 달리 22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 또한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EDX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자리 잡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 신중한 조사와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